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많이 요청이 들어왔던 통기타 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참고하실 것은 사실 교체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 그리고 또 저희 통기타 이야기만의 그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타줄을 교체하려면 원래 있던 기타줄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으로 돌려서 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빨리 교체를 해드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줄을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줄을 헐렁하게 풀었으면 여기서 바로 빼셔도 되고 핀 쪽부터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는 역시 기타 줄을 빨리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쓰곤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동전을 이용해서 빼는 방법입니다. 동전 이제 500원짜리나 뭐 100원짜리 그런 동전으로 이렇게 헐렁해진 상태에서 손을 넣고 이 핀을 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톡톡 치면 이렇게 밀어내지죠. 그래서 빼시는 게 핀에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상처 내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 아예 제거를 해주죠. 네, 이렇게 기타 줄을 제거했는데요. 이렇게 제거했을 때한 번씩 이런 헤드 쪽이나 바디 안쪽, 그리고 또 지판을 닦아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새 기타 줄을 꽂아볼게요.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은 한 줄씩 꽂아서 뭐 이렇게 하나씩 교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전체를 다 꽂아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핀이 튀어나오는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디 안쪽에서 지켜보자면 이렇게 바디 안쪽에 있다는 가정하에 기타줄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판과 핀과 브릿지 아래 상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꽂혀 있게 되어야 당겨져도 핀이 튀어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타줄 볼 엔드가 핀 끝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핀과 상판 사이에 안정적으로 끼어져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할수 있는 조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타줄을 넣기 전에 이 볼끝을 한번 살짝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살짝. 그 상태에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이제 핀 끝에 걸리는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줄을 다 꽂았다면 손을 넣어서 만져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타줄의 볼 엔드가 이제 핀 끝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은 상판하고 그 사이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 끝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기타줄을 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타줄을 하나씩 끼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번 줄이 가장 두꺼워서 잘안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6번 줄을 먼저 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감냐? 브릿지에 기타줄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한번 당겨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6번 쪽 여기에 넣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보다 한칸 정도의 여유, 5번 요한칸 정도의 여유만큼 줄을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감아주십니다. 네. 이렇게 줄을 감아주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6번 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돌아가게. 5번 줄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죠? 요렇게. 줄이 들어가게 끼우시면 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은 아래로 이렇게 쭉 순차대로 감기게.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5번 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줄 역시 한 칸 정도의 여유. 그래서 넣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줄을 잡아주시고 아래를 살짝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아래로 순서대로 쫙 깔끔하게 감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한 칸 정도의 여유를 두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칸 정도 여유를 뒀을 때 이 헤드머신 기둥에 구멍이 안 보일 만큼 적당히 감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구멍에 기타줄이 걸려 있으면 끊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멍보다 더 많이 기둥에 감아놨을 때 줄을 많이 뭐 변칙 튜닝을 한다던가 풀었다 조였다를 여러 번 반복해도 상대적으로 훨씬 줄이 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이쪽 기둥 쪽에서 매듭을 짓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기둥 밑으로 충분한 양이 감겨있으면 어느 정도 풀려도 기타줄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감아주셔도 충분히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 칸 정도, 여기는 이제 뭐 헤드머신은 없지만 감으로 한 칸 정도의 여유를 잡을 수 있겠죠. 4번 줄 줄을 이렇게 끼웠을 때는 하나씩 줄을 하나 끼고 튜닝하고 하나 끼고 튜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정도까지만 감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차피 줄 6줄이 다 걸리게 되면 그 장력에 의해서 내게 앞으로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튜닝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하나씩 해봤자 이따 되면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줄부터 1번 줄이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줄, 5번 줄, 6번 줄보다 비교적 얇아요. 그래서 저는 두 칸 정도의 여유를 주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번 줄 같은 경우도 쭉 당겼을 때 한 칸, 두 칸. 줄이 얇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만 2번 줄도 쭉 당겨서 한 칸, 두 칸 정도. 마지막 1번 줄. 1번 줄은 제일 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헤드 정도까지도 여유를 줘요. 두 칸에서 세 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줄은 모두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줄과 그 핀의 위치를 딱 잡았기 때문에 이 핀들이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가끔 조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여유분의 줄을 끊어주면 됩니다. 끊을 때도 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끊기보다는 이 부분을 아래로 살짝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끊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잘려진 부분이 위로 돼 있으면 기타줄을 감거나 할 때 손에 긁히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많이 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살짝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튜닝을 하게 되면 기태줄 교체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튜닝을 하실 때도 가능하면 두꺼운 줄부터 튜닝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초보분들의 경우는 이제 얇은 줄을 튜닝하다가 아직 감이 없어서 더 많이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6번 줄부터 튜닝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그때는 어떤 줄부터 튜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쇠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튜닝을 했어도 이제 조금씩 풀리고 그런 음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여러 번 튜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타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